공부하기 싫어서? 그러면 아니겠지, 설마. 저희가. 14알 차례네요. 오케이. 그래서 문장이고요. 좀 쉽지 않았을 텐데. 오케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집좀 보세요. 이러네요.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house. Hey.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뭘 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네요. 그 다음에 Where are rice? Hey. Okay. Where is the rice? Where is the rice? 뭐라고요? Where is the rice? 해야 되겠죠. 쌀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rice? 지금 서희가 어떨 때 is를 쓰고 어떨 때 are를 쓰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죠. 그렇죠. 설명을 들어야 되겠죠. 좀 이따가 어떨 때 is고 어떨 때 are인지. Where is the rice? 어쨌든 쌀 어딨니 할때 뭐라 그런다? Where is the rice? 오케이. 그다음에 그 구름들은 어딨니? Where are the clouds? Where are the clouds? 뭐라고요? Where are the clouds? 미리 좀 설명 줘야 되겠다. is 어떨 때 is 쓰고 어떨 때 are 쓰는지. 자, 이거 둘다 뭐라 그래? 그렇죠, 비동사죠. 맞습니까? 비동사의 뜻은 뭐? 이다란 뜻도 있고 어디 어디에 있다로 쓰일 때도 있죠. 그럼 어떨 때 is고 어떨 때 are냐? is는 누구랑 쓰느냐? he is, she is, it is랑 같이 쓰고요. 그 다음에 are는 you are, they are, we are 이렇게 쓰이죠. am도 있죠, 비동사. am은 누구랑만 써요? I am만 되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돌아가서 아까 쌀 어딨니 할땐 뭐라 그랬어요? Where is the rice? 이죠. Where is the rice? Hey, 쌀이 어딘지 물어볼 때는 Where is the rice라고 묻는데 일단 where의 뜻은 어디 어디에 이런 뜻이죠. 위치를 물을 때 쓰는 거고요. is가 여기서는 원래는 있다란 뜻인데 묻는 문장이니까 이 뜻이 이렇게 된 거예요. 어디에 있니야? 어디에 있니야? 이게 더잘 어울리죠. 맞습니까? 자. 어쨌든 그렇고요. Where is고요. 그 다음에 the rice의 뜻이 그 쌀인데요. 자, 쌀은 이거는 뭐로 바꿔 쓸수 있냐면은 is로 바꿔 쓸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 무슨 씨인데? 오케이, rice 뜻이 쌀인데 어떤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물었더니 이건 쌀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어떤 씨가? 뭐 물어보면 다 어떤 씨래. 얘는 이름씨죠. 됐습니까? 영어의 이름씨는 셀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쌀은 저희가 생각할 때셀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왜? 너무 많죠. 그쵸? 그러니까 셀수 없으면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느냐? 그러면 it이면 it이 are랑 같이 사용해, is랑 같이 사용해. it is야, it are야. 그러니까 여기는 is가 오는 거야. where is the rice 하는 거야. where is it이란 말. 그거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야. where is it? 졸려요? 뭐 비비 틀고 난리네. 중요한 거 설명하고 있어. 서희가 몰랐던 거. 오케이. the rice가 뭐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is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is가 오는 거라고요. the rice를 뭐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is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where is they가 아니고 where is it 하는 거라고. 그거 어딨니 할때 where is it 하잖아요. 그러니까 where is, where are가 아니고 그래서 where is the rice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구름들은 어딨니 할 때는 뭐였어요? 구름들, 그 구름들 어딨지 할때 뭐라고요? where are the 오케이. 클라우드가 구름인데 여긴 클라우즈 이르죠. 그렇죠? 그럼 이건 한 개란 말이야, 여러 개란 말이야? 여러 개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여러 개니까 데이.
그것들, 그 사람들, 그것들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are는 they are야, they is야. 그러니까 여기는 are, where are they 하는 거야. 그것들 어디 있지 하는 거야 이거. Where are they? 그것들 어디 갔어? 됐습니까?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단수형이니 복수형이니 이렇게 설명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이거는 복수형이기 때문이야. 여러 개. 됐습니까? 그러니까 where is the clouds가 아니고 where are the clouds인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 눈이 있다, 들판에. 눈은 셀 수 있어 없어? 눈은 셀 수 있어 없어?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직 안 했어요. 라이스하고 똑같은 이유로 못 세죠. 그러면 더 라이스 안만 길어봤자 뭐였어요? 뭐로 바꿔 쓸 수 있었어요? 더 라이스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아까 선생님이. 와, 선생님 설명 잘 안 들으니까 또 모르죠. 내가 아까 전에 그 쌀 어딨니 할 때 뭐라 그런다 했어요? 그 쌀 어딨니? 'Where is the rice?' 이랬죠. 여기에 is가 와야 되는 이유를 보고 뭐라고 설명했어요? 여기 is가 사용되는 이유가 왜 그렇대요? 선생님이 저 1분 전에 설명했는데 다시 묻고 있어. 그치? 왜 여기 are가 아니고 왜 is가 와야 된다고 그랬죠? 응? 기억이 안 나요? 응? 응? 좀 다시 설명해 줄게요. 다시 물어보면 그때 대답해야 돼. The rice 셀 수 있, 그러면 이건 대답했죠. The rice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없죠. 그러니까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어. 그러면 it은 it is야, it are야. 그러니까 여기 is가 온다고 했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눈이 있다 그런데 눈이 있다. 눈은 snow인데 snow 셀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 표현은 눈이 들판에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There is snow. 들판 위에 On the field. 됐습니까? 그래서 들판에 눈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된다? There is snow. On the field. 오늘의 뜻은 뭐예요? 뭐뭐 위에. 그럼 on the field는 들판 위에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re is가 나오고 있는데요. There 뒤에 무슨 동사가 오면 be 동사가 오면 is나 are가 있겠죠. 이런 게 오면 무슨 얘기할 때 쓴다. 뭐뭐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there is나 there are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들판 위에 눈이 있습니다가 뭐였어요? There is snow on the field.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늘에는 달이 있대요. There is the moon. 달 몇 개야? 그러니까 there are야, there is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는 특이하게 더가 붙었는데요. There is moon이 아니고 there is the moon이라고 하는데요. 이 더를 어떨 때 쓰고 어떨 때 안 쓰는지 선생님 나중에 이게 뭐 좀 금방 익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설명할 건데 더는 여러 더를 쓰는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달은 이 세상에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그렇죠. 어디에서나 한 개 있죠. 그렇다면 달은 특별하죠. 특별한 녀석들 앞에 더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됐습니까? 달은 특별하니까 더를 붙여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달이 있습니다가 뭐였더라? There is the moon. 하늘에. 오케이. In the sky겠죠. 하늘 위에 있는 거야? 하늘 안에 있는 거야?
오케이. 하늘 속에 있는 거죠. 하늘이 무슨, 자, 이런 걸 뭐 표면이라고 그러는데, 표면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표면? 표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뭔가 이렇게 평평한 게 있는 거, 이걸 보고 표면이라 그래요.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뭐라 그런다? 온이라고 한다고요. 하늘은 이런 면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on the sky가 아니고 In the sky. 어디 속에, 하늘 속에 In the sky. 있습니까? 좀 기다려.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그래서 하늘에 달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There is the moon in the sky. 네,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별들이 있다 하늘에네요. 오케이, 자, 하늘에 있는 별은 한 개야, 여러 개야? 그러면 there is일까, there are일까? There are. 자, star 무슨 씨야? 자, 서현이도 같이 들어 이건. 자, 씨는 무슨 네 가지 씨 외워둬라 그랬지? 무슨 씨 제일 중요한 무슨 씨 하다 씨. 그 다음 중요한 이름 씨. 그 다음 어떤 씨. 그 다음 어찌 씨. 됐습니까? 하다 씨는 뭘 보고 하다 씨라 그랬지? 공부하다, 놀다, 먹다, 자다, 뛰다. 뭐 이런 거말 그대로 뭐뭐 하다란 뜻을 가진 애들. 예를 들어서 영어로 먹다가 뭐예요? eat이죠. 가다, go 이런 것들이 하다시예요.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이름씨. 이름씨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누구 또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서희, 서현, 책상, 공기, 바람,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이름씨. 그 다음 어떤 씨가 하는 일은 뭘 꾸며준다? 이름 씨를 꾸며준다. 그래서 어떤 누구, 어떤 무엇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로는 뭐가 있냐? 서희는 서희인데, 서희는 이름 씨죠. 서희는 서희인데 어떤 서희? 졸린 서희. 그쵸? 서희는 서희인데 어떤 서희? 공부하기 싫은 서희. 공부하고 싶은 서희. 그다음에 서현이는 서현인데 어떤 서현? 바쁜 서현. 뭐 이런 것들. 졸린, 바쁜 이런 것들이 어떤 시예요. 그다음 마지막 어찌 시는 하는 일이 하다 시를 꾸며줍니다. 어찌 하다를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먹는데 어찌 먹는다, 어찌 먹는다, 많이 먹는다, 어찌 먹는다, 조금 먹는다. 가다도 꾸며볼까요? 가다, 어찌 가다, 어찌 가다, 빨리 가다, 어찌 가다, 천천히 가다. 빨리는 어찌시지만 빠르는 무슨 시일까요? 어떤 시죠? 어떤 차? 빠른 차. 됐습니까? 자, 그럼 돌아가서 서현이 계속 하던 거 하고요. 자, 별. 이거 무슨 시예요? 당연히 이름 시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엇, 별. 저 하늘에 저거 반짝거리는 거 무엇이니? 별이다. 그러니까 별은 이름씨예요. 자, 근데 여기에 하늘에 별이 그러면 한개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죠. 그럼 별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There are. 오케이. 자, 이름씨. 그렇죠. 별은 스타인데요. 근데 이름씨가 여러 개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스타즈 해야죠. 그래서 별들이 있으면 꼬박꼬박 잘 왔으니까 그렇지. 별들이 있다. There are stars. 별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stars. There are star가 아니고 there are stars. 하늘에 In the sky. on the sky 아니라 했죠. in the sky. 계속해서 이번에는 산에 사람들이 있대요. There are people. 자,
알았어. 자, people은 어떤 애냐면, people은 뜻이 사람들이야. 사람이란 말은 뭐냐면 person이야, person. 자, 영어는 원래 s를 붙이면 여럿이 되는 게 정상인데 person 같은 애들은 s를 붙여서 여럿이 되는 게 아니고 아예 people로 바뀌어요. 이런 애들이 몇 개가 있어. person은 persons가 아니고 people이 여럿이야. 이런 예로는 치아 하나는 tooth라고 하죠. 근데 치아들 하고 싶으면 여기다 s를 붙이는 게 아니고 teeth가 되죠. 이건 네가 레벨 D, 아, C 할 때 배웠어. Wa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이런 거. Wash your hands. 이런 거 할 때 했었어요, 그때. 자, 이렇게 S를 붙이지 않고 여럿이 되는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people이야. 그래서 people's 하지 않는 거야. 얘는 그냥 여기에 S가 숨어 있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people은 사람이야, 아, 여럿이야, 하나야. 그러니까 there are people. There are people 한다고요. 여럿이 있다고 얘기하나 지금. 한 명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There are people. 사람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people. 어디에? On the mountain. On the mountain.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에 다시 그 숲 좀 보세요. Forest. Look at the forest. Look at the forest. 오케이. 그 다음에 산 좀 보세요. Look at the mountain. The mountain.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어디 있는지 물어봐요. 자, 그 악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 악이 몇 명이야? 그러니까 그 악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지. Where is the baby? Where are가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무와 동물들은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한 개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여러 개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 있다가 아니야. 어디 있냐야. 그래서 Where is야? Where are야? 그렇죠. Where are the trees and the animals. Where are the trees and the animals? Where are the trees and the animals? 뭐라고요? To and the animals. Where are the trees and the animals? Where are the trees and the animals? Where is가 아니고 where are 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렇다? 여럿이 어디 있는지 묻고 있으니까. 어에이에요? 예, 어에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엔 남자 아이 다시 뭐뭐가 있다. 어디 있니 묻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근데 한 명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럿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남자 아이가 있다? Where는 어디란 뜻이야. There is a 더는 아니고요. There is a boy. 오케이. 뭐라고요? There is a boy. There is a boy.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There is a boy. 오케이. 어디에? In the house. In the house. 오케이. 그래서 남자아이가 그 집안에 있습니다. There is a boy.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There is a boy. 오케이. 여기에 there is a boy인데요. 어가 무슨 뜻이야? 어가 무슨 뜻이에요? 어는 이거하고 똑같은 뜻이죠. 영어에서 어는 boy가 뜻이 뭐니까 무슨 씨야? 당연히 이름 씨죠. 누구? 남자아이.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르겠어요? 남자아이는 이름 씨죠. 이름 씨. 영어에서 이름씨는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고 하나 있을 때는 뭘 쓴다고?
어나 언을 쓰죠. 됐습니까? 어를 어떨 때 쓰는지 얘기해 줬어요. 이름 시인데 셀 수 있고 하나일 땐 어를 쓴다고요.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There is a boy. There is a boy. 어디에? 집 위에 올라가 있어. 집 지붕 위에 서, 이렇게 뭐 위에 붙어 있는 거야, 남자애가? 아니면 뭐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In the house. 오케이. 어떨 때 in을 쓰고 어떨 때 on을 쓰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 책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어떨 때 is를 쓰고 어떨 때 are를 쓰는지. 그 다음에 어디 한 개가 어디 있는지 물을 때, 여러 개가 어디 있는지 물을 때, 또는 한 개가 있다고 얘기할 때,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뭐뭐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하늘에 태양이 있대요. 한 개가 있어, 여러 개가 있어. 한 개가 있죠. 그 다음에 태양은 특별해, 안 특별해? 특별하죠. 그래서 태양이 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There is the sun. There is the sun. 오케이. 서인이 설명해 주니까 잘 알아듣네요. 근데 그게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금방 까먹는 게 문제죠. 태양이 있습니다. There is the sun. There is the sun. 그럼 어디에? On the sky야? In the sky야? 자, 하늘에 이런 면이 있어? 없지? 그럼 뭐 더 스카이? 이런 면 위에 있으면 뭐야? 면 위에 붙어 있으면 on. 야, 이거 어디 속에 들어가 있으면 in. 그러니까 뭐 더 스카이에요? In the sky. 봐봐, 방금 설명해 줬는데, 설명해 줄 때는 잘 알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자꾸 또 헷갈리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무들이 있다, 그 산 위에라고 얘기하는데요. 한 개가 있대요, 여러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오케이. 이거는 그냥 특별한 거 아니야. 그냥 tree 하면 안 되죠. There are trees 해야죠. There are trees. 요롯이라고 했고 왜 나무를 요롯의 형태로 안 써? tree는 나무고 trees가 나무들이잖아. 알겠습니까? 나무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trees. There are trees. 그다음에 그 산 속에, 산 속에, 막, 산 속에 나무가 들어가 있는 거야? 아니면 산 위에 붙어 있는 거야? 산 속에, 산, 산을 막 땅 파봤더니 안에 막 나무가 있는 거야? 산, 산이 이렇게 면이 있잖아, 표면이. 껍데기가 있잖아. 거기에 나무들이 붙어 있지. 그러니까, 뭐더 마운틴이겠어? On the mountain.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산에 나무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네, 전체적으로 뭐? 그렇지. There are trees. 어디에? On the mountain. 오케이. 서희가 지금 설명을 자꾸 건너뛰니까 이 설명을 듣고 이해해야 될 게 그 영어는 남의 나라 말이기 때문에 자꾸 반복, 클래스 카드 가지고 막 반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왜 is지? 여기는 왜 are지? 이런 설명도 듣는 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선생님 설명을 좀 되도록이면 안 빠뜨렸으면 좋겠어. 됐습니까? 바빠야 빨리 가야 되고 막 이런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구름들이 하늘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 개가 있대, 한 개가 있대.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다? 그렇지. There are clouds. 그 다음에 둘 중에 어느 거? 저 하늘은 넓은 공간이지 이런 면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더 스카이? In the sky. In the sky. 됐습니까? 하, 선생님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갖고 한 번 더 쭉 검토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알겠습니까? 서희가 설명했는 것들 어차피 선생님 또 설명할 거야. 똑같은 설명을. 근데 되도록이면 선생님이 세리그는 몇 번째 설명하는지. 그렇죠? 보통 다섯 번 똑같은 설명하고 그 다음부터 그래, 딱 밤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되도록 빨리 익히려고 하세요. 고맙습니다.